주방백서. 안녕하세요.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. 오늘은 낮은 간택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낮은 간택기, 낮은 렌즈라고 좀 하는데요. 근데 백주방님 왜 마스크 쓰셨어요? 오늘 카메라 보여주세요. 먼지가, 미세먼지가 벌써 오늘 수명 한 이틀 준 것 같아요. 자, 일단. 자, 엄청 뿌였네요. 네, 엄청 뿌였습니다. 우리 이런 거 해가죠? 자, 이 낮은 렌즈의 최종률을 보여드릴 겁니다. 자, 일단 요거는 2열짜리라고 보세요. 두 개죠? 두 개. 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큰불 작업물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450에 450이에요. 자, 위에 보시면 이게 보통 족발집에서 많이 쓰이는데요. 열이 보세요. 하나, 둘, 세 개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세 개. 그리고 요거 뭐냐? 요건 이제 여기에 호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다른 거에 있는 불을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주는 데 쓴 거예요. 이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럼 이건 뭐냐? 좀 특이해요. 자, 이건 일단 2열이기는 한데요. 뭔가 멋있는데요, 모양이? 다르죠? 비싼 거예요. 뭐냐면, 자, 이 족발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게, 총을 올려놓으면 뭐가 떨어지질 않아요. 근데, 다른 데에서는 뭐가 있냐면, 계속 물건을 쓰다 보면은 음식 찌꺼기라든가 소스가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럼 보세요. 여기엔 다 막히겠죠? 막혀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니에가 없습니다. 그래서, 막히질 않아요. 네, 청소가 편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이런 렌즈는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스비가 더 저렴하게 나온다는 게 있습니다. 자, 간단한 설명 여기서 끝내고요. 자, 여러분 오늘 낮은 렌즈에 대해서 배웠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방백서 카카오톡 100SSS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물건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. 창업 같은 거, 컨설팅 같은 거 얼마든지 해드리니까 무료로 마음껏 신청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